최근에 제가 BXA 비썸 코인 내용 가지고 그 30분을 떠들었거든. 그럼요.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코인국이라는 저희 편집 채널에 가시면 30분짜리 영상 하나 있을 거야. 네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그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자, 비썸 지배구조 옛날에 보여드렸죠. 빨리감기. 복잡해. 복잡한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이 비썸 지배구조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 누구? 두 명 남는다. 이종훈 회장과 김병건 회장, 이 두 명이 비썸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이 두 명이 주인이야. 이 두 명의 사람들이 비썸 거래소 코인, 비썸 거래소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코인을 하나 만들었죠. 이 누구 아저씨? 김병건 아저씨가 코인을 만듭니다. 네네. BXA라고. 그쵸. 이 BXA를 이 김병건 아저씨가 업어오면서 실제로 내가 빗썸을 인수해서 얘를 상장시키겠다. 빗썸 거래소에 빗썸 코인을 상장시키겠다라고 말했었죠. 네. 실패했어. 그쵸. 가격이 똥이 됐지. 그럼. 200원짜리가 3원 됐지. 얘 물렸지. 그리고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야. 아직도 들고 있냐? 지금이요? 어. 그거를 제가 제 인생에 입출금 실수를 딱 한 번 했어요. 네. 딱 한 번 입출금 실수를 했어요. 네네. BXA를 입출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라 그래서 산 게 그 100분의 1 토막 나고 그나마 100분의 1 토막 있던 것도 입금 실수로 날렸다? 날렸어요. 어. 제가 그거를 핫비트로 보내버렸어요. 핫비트로요? 예, 뭐냐면 상장되어 있지 않은 뭐 야동 사이트인가요? 핫비트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했었어요. 그 뭐지? 그 벤트 코인 거래한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타거래소로 입금하는 바람에 그 코인도 입출금 실수를 없어졌어요. 띠로리.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때 한번 실수하고 나서부터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BXA 코인이 빗썸 상장한다라고 홍보 다 해놓고 네네. 김병건 회장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상장을 못했어.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화가 나. 화가 나면 어떻게 고소하지? 그래서 김병건 회장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김병건 회장이 억울한 거야. 억울하죠. 응. 나는 실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이거 정상적으로 일했는데 고소당하니까 억울한 거야. 억울해?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사실 BXA 코인 내가 팔았어. 판 건 네. 맞아. 근데 흑막이 있어. 흑막. 시킨 놈은 따로 있어. 그쵸. 판 거는 내가 맞지만 이거를 사주한 놈. 팔아라라고. 맞아요. 사주한 범인이 따로 있다. 그건 뭐냐? 누구냐? 대머리? 아까 말씀드렸죠. 회장이 두 명 있다고.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정훈 회장이 시켰다라고 법원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따깔이다. 흑막은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점점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 네. 이게 본격적인 오늘 내용인가요? 네. 여기서 내가 몰랐던, 아직은 몰랐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이정훈 회장이 네. 사실상 흑막이었잖아요. 그쵸. 이거 흑막이 들키면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자기가 범인인 거 들키면 부끄럽지. 하객지? 하객지. 그래서 흑막인 이 아저씨가 나래가 범인이오라고 김병관 아저씨가 찝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자라고 합니다. 끝까지요? 네. 어디까지? 너와 나 법적 공방 끝까지 가겠다 하면서 변호사 34명을 고소해요. 고소한다고? 아니, 고소해. 변호사 34명을 선임을 합니다. 야, 베스킨라빈스도 31가지 마시대. 이분 34가지 마시네? 네, 34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초호화 뭐 전 검찰 막 그래가지고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변호사로 밀어붙입니다. 이야, 그 한 반을 다 데려왔네요. 그렇죠. 돈이 진짜 많나 봐.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막 밀어붙이고 막 뭐 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싸워. 그런데 이 아저씨가 진짜 머리가 좋아. 왜요? 이 아저씨가 막 사주할 정도로 흑막이잖아. 그쵸. 흑막이기 때문에 머리가 진짜 좋아. 이정훈 아저씨가.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피의자야. 그쵸.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보면 고소한 사람이 이 아저씨잖아. 그쵸. 한국에서는 내가 피의자야. 그쵸. 그런데 내가 해외에서 널 고소하면 내가 피해자가 된다. 그치. 내가 너를 한국에서는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해외에서 너를 고소하면 내가 공격이 가능하다. 야. 그래서 이정훈 아저씨가 한국에서는 지고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고소를 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다. 오. 한국에서는 방어밖에 안 되니까 해외에서 공격을 넣은 거야. 오. 야, 내가 이걸 몰랐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네. 너 그 36개 줄에는 좀 배웠구나. 그렇죠. 근데 공격을 할 때도 원래
대빵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렇죠. 밑에 장군을 세우죠. 어? 장군 아니지. 대빵 밑에 그 병졸들이 싸우죠. 그렇죠. 병졸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네. 누구 데리고 오냐? BXA를 데리고 와요. BXA를 데려와요? 이게 뭐냐면 코인 재단 사장을 데리고 와요. 재단 사장을? 네. 누군데? 누구냐? 그래서 재단 사장님이 있어요. 누구냐? 같은 패야. 어? 이정훈 회장이 BXA 코인을 팔아라라고 김병건 회장한테 시켰죠. 네. 그러면 이정훈 회장이랑 BXA는 뭐다? 같은 편이다. 오. 그래서 재단 사장과 이정훈 회장이랑 같은 편이 돼서 팀플레이? 팀플레이로 해외에서 이병건을 공격합니다. 해외에서 팀플레이로? 네, 팀플레이로 야, 이거 반칙이지. 해외에서. 국내에서 공격 안 해. 반칙이지, 반칙이지. 해외에서 공격해. 야, 이거 쪽수가 안 맞잖아. 그렇죠. 쪽수가 안 맞죠. 2대1입니다. 심지어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고소가 들어가지고 방어하기도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오. 네, 싱가포르에서 누군가가 승소했습니다. 승소. 누군가가 재판에서 이겼대. 이겼어.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는데요? 흑막 아저씨. 네. 이종훈 아저씨가 이겨버립니다. 와. 네. 이럴 수가 있나? 김병건 회장이 주장하기로는 네. BXA 만들라고 시킨 놈이 네. 이겨버리는 겁니다. 오. 저 사람이 나를 사주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코인을 팔았고 그 코인 판 게 잘못돼가지고 고소를 당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손절했더라. 와 이게 야 팀플레이는 못 참지. 네 팀플레이를 당해버렸습니다. 야 그거 뭐야 라인 쓰고 있는데 그 정글 오는 건 반칙이지. 그렇죠. 그래서 흑막이 이겨버립니다. 정의는 없었다인가? 하여튼 흑막이 이겨버립니다. 정글 갱이 와가지고. 근데 이게 왜 이정훈 회장이 이겼는지 네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겼죠? 누가 이겼냐? 이 BXA라고 네네. 코인 재단 될 것 같죠? 예. 그 재단이랑 같은 팀을 먹었죠? 먹었죠. 그 같은 팀을 먹어서 뭐라고 했느냐? 김병건 회장이 코인을 팔긴 팔았잖아. 근데 그 코인 팔았는 거 시켰는 거 나라고 했지. 그런데 BXA 재단에서 김병건 회장이 팔았던 물량은 네. 훔친 물량이다. 어? 하면서 재판의 근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김병건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코인을 팔았고 네. 코인 판 돈을 이정훈 회장한테 줬죠. 그렇죠. 이 팔았는 돈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오. 김병건 회장이 투자자에게 팔았는 BXA 물량은 잘못된 물량이다. 오. 이거 그냥 가져간 거다. 훔쳐간 거다. 훔쳐간 거다. 아빠 돈. 그래서 근본 없는 돈을 너는 사람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김병건 너 혼자서 죄를 짊어져라라고 합니다. 오, 야 이렇게 손절당했다고? 네. 야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로 끝이 났고 와. 이 내용을 우리 이정훈 회장은 기분 좋게 송달을 합니다. 어디다가?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야 이제 공격수가 바뀌었네요. 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됐는데 가장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투자자들이죠. 네, 맞아요. 투자자들. 야, 왜 내 돈 갖고 니들이 싸우냐? 이게 투자자들 돈은 어디로 갔는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들끼리 싸우면 돼버린 거예요. 회장들끼리 니 돈이 내 돈이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이 모든 돈은 투자자의 돈인데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니 돈이다 하면서 서로 법정 공방만 하고 있어서 니 돈이 여기서 니 돈 가지고 지금 두 명이 싸운 거잖아. 두 명이 싸우고 있으면서 누가 범인이니 누가 죄인이니 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돼서 투자자들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투자자들은 뭐 돈 도움 받는 것도 일절 없이 그냥 서로 누가 물량을 잘못 옮겼느니 누가 지금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이요? 네. 아직 한국에서는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한국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야 애매하다 진짜. 네. 아, 최고의 방어는 공격으로 진짜 잘 치네. 방어만 했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하지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재단과 함께 공격을 해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채팅으로 정글러한테 갱오라 그랬고. 그렇죠. 니마, 남 다른 상대편 탑은 갱 이렇게 오는데 니모 왜 안 오셈? 그 갱이 오자마자 역전돼버렸네요. 그렇죠. 바로 역전됐죠. 심지어 근본이 되었던 김병건 회장이 팔았다던 그 천억 원어치의 코인조차도 애초에 잘못된 물량이라고 네, 애초에 바보가 아닌 이상 잘못된 물량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물량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재단에서 말한 거니까 재단에서 사장이 얘기해버리니까 이건 뭐 재단에서 폭박 걸린 거지. 그렇죠. 재단에서 김병건 회장이 가져간 천억 원 물량 그거 잘못된 물량이니까 김병건 회장 잘못이야 라고 해버리니까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법정 판결은 싱가포르에서는 김병건 회장이 졌습니다. 아. 근데 왜 투자자 보호는 없냐? 나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지들끼리 남의 돈 갖고 서로 내 거다라고 싸우는 거잖아. 결국은 남의 돈 가지고 내 거야, 니 거야, 니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라고 싸우는 건데, 결국 투자자들은 뭐야? 니들끼리 싸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투자자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그거는 어느 순간 묻혀지고 있죠. 그렇죠. 묻혀지고 있고, 더욱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얘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아직도 빗썸의 실질적 지배구조는 아까 말한 이 두 회장이 실제로 빗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매매하고 계시는 그 빗썸의 두 회장님은 아직도 우리 투자자들의 돈 갖고 저지레하고 계십니다. 그게 해외에서 재판하는 게 유리하고 떠나서, 왜냐하면 그 BXA 회사 자체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야, 우리나라는 재판하면 지니까 저기 케냐에다가 걸어놓고 뒷돈 먹이면 내가 이기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결국 넘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 네네. 싱가포르에서 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판결과 해외 판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결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외의 해외에서 많은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왜냐면 실제로 소송 결과이기 때문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외 판결과 우리나라 판결은 다를 수 있지만, 해외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게 한국에서는 참고 정도는 될 수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그 1200억이라는 돈은 여러분들의 돈인데, 얘 돈인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투자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